현미수님, 현미성모님,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무덥지만은 네, 주님과 성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도 그런 정신으로 잘 봉헌하시면서 이 시간을 함께 묵상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그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제14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그렇게 메시지에서 중언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또 한 번 더 저희가 되새겨보고 또 새로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니까는 이곳에서 천국이라는 지름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천국이라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느님께서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곳 누추한 마학관에 해당되는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천상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천상 잔치에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하고 또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드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이러한 표현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어떠한 구별을 또 구분을 해주시는지 또한 저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 그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한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대한지 이 중대한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제는 말복으로 뽑혀진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고 또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세상이 비참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데 한몫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곳 나주 성지를 찾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미 사랑의 메시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하실 때 이러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구나 하시면서 주님 성모님을 좀 더 저희들이 가깝게 체험하고 느끼시고 또 주님 성모님께 위로와 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그 많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장소가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지만은 이곳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라는 지름길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곳 나주라고 하시면서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랑의 메시지는 성부 하느님의 은혜를 축복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야말로 바로 저희들이 천국을 하는 길인데 그것도 아주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멍머님 멍머님을 통해서만이 바로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것도 완전한 참여. 저도 이 완전한 참여에 대해서는 극히 정말 잘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 계획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면 더 큰 내용, 완전한 참여라는 그런 의미를 각각 느끼실 것입니다. 94년 9월 24일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름길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아주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머무르실 가치 있는 거처라고요. 이곳 장소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오십니까? 이곳 나주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 나주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면서 더불어 충고라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거처,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그 거처를 바로 요셉 성인, 성모님, 그 가정을 거처로 해서 준비하시고 공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거처로 해서 당시께서 이곳에서 현존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는 사항은 기도하셔야 되고 희생과 보속하셔야 되고 복원된 마음과 고통을 더욱 열심히 바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성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지 않으면 안 될 나의 눈물과 피눈물을 생활로 닦아 너희의 삶 속에 함께 생활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생활 안에서 눈물, 피눈물을 닦는 게 생활에서 닦는다는 건 바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된다면은 성모님께서 하늘 한 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방주가 되어준다고. 나주는 바로 성모님의 구원방주가 있는 것이죠. 구원방주 터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구원방주가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큰 사랑의 기적이 행해진다고 91년 8월 27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 상상을 하지 못할 무지무지한 그러한 사랑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감히 상상 못하는 그러한 큰 사랑의 기적,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하셨어요.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된다. 2000년 11월 2일.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극악무도하고 참혹하고 비참한 세상이 됐고 하나님을 폭범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재앙을, 하느님의 정의의 손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면 그러한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원방주에 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2002년도 7월 9일날 이제는 마지막 피눈물로 고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피눈물이라는 아주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호소를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도 또한 노예 홍수 때보다도 더 사악한 죄악 속에 빠져 하느님을 촉봉하고 있기에 이제는 마지막 피눈물로 고소하고 싶어요. 2002년 7월 9일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십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정말 호소를 하시는데 마지막 피눈물로 하시면서 호소를 하신다는 이 말씀을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한 호소에 저희들은 응답하고 와서 이곳에서 성모님의 그러한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 보석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부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셔 전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마르코 복음서 16장 22절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마르코 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현존하시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셔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24일 날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나는 친히 너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것인데 믿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나를 배척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반제를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보시다시피 해가 뜨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것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죠. 한국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곳 나주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전세계 자녀들을 천국에 도달시켜줄 천상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원망주는 모든 자녀들 마리아의 원망주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공동 구속자이신 분이 2015년 1월 1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의 역할은 지금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하시지만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의 원망주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미흡하고 미약하고 하지만은 부족한 저희들을 양육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지름길의 역할을 하신다고 2006년도 5월 16일 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의 잔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2015년 1월 1일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은혜의 잔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불바다가 되었노라고도 말씀하십니다. 89년 10월 14일 날 말씀하셨어요. 아주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미 그때 성모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라. 그만큼 성모님의 역할이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 하느님의 은혜의 잔을 붙들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바로 천국 잔치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바로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전세계 자녀들을 모두 태우고 하늘 한국에 도달시켜줄 성모님의 사랑의 소유입니다. 이 나주의 핵심은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고 성모님의 품이고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하늘까지 또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구원방주문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항상 다 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자녀들이 다 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여 천국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아멘. 저희들이 비록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탔지만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간 의도한 죄인들까지도 태워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7년 5월 25일날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저희들을 다 태우고 천국으로 갈 때는 언제입니까?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셨어요. 임종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는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지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정독하면서 묵상하면 거기에 많은 성경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고자 이곳을 택해서 또 그 도구의 역할을 하시는 율리아 엄마를 선택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성모님의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꼭 잡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 세상을 구하는데 함께 동참함으로써 2001년 11월 9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죄인으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면 바로 천상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월 3일 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러한 극악무도한 세상이 됐고 참혹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죄인으로서 다가간다면은 바로 저희들은 현상 자체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어떤 사람도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2007년 4월 7일 하신 말씀이시고요. 또한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와 율리아 엄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2007년 12월 1일 지금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율리아 엄마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잘한다는 복음 말씀대로 생활 복음 말씀이 즉 성경 말씀이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2010년 3월 31일 날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돼도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메시지에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못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는 91년 1월 29일 날 말씀이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고 복음 말씀 복음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따라 하지 못한다면 또 성모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95년 6월 30일 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들 메시지를 보세요. 성모님 말씀이 하나하나 진리요 그 말씀은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진리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메시지에 보시면 딱 한 번 하느님도 후회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 때문에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을 쓰셨냐 하면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께로부터 도망도 갑니다. 거역도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또 자기 의지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하느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89년 2월 23일 그러나 이러한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자유 의지를 받은 자녀들이 그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떨어져 나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유 의지를 허락해 주매 후회가 될 때도 많단다. 2002년 8월 2일 하신 말씀이세요. 그만큼 자유 의지가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주셨지만은 그 자유 의지를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느님으로부터 거역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를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느님의 뜻대로 동성시켜서 우리의 삶이 바로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화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시기를 자주 말씀하셔요. 이 시기가 정말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와 있고 이미 중요한 시기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온 인류에게 아주 중대하다. 아주 오래전인 91년 3월 10일 날 말씀하셨고 이미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94년도, 2007년도, 2011년도 세 차례나 이 시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띄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성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하느님의 정의의 자리에 내렸을 거라고 올해 2016년도 2월 17일 율리엄마께서 메시지 쓰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적으셨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바로 하느님의 정의의 자리에 내렸다고 이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읽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처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5대 영성 안에서 평화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기는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 두고 서둘러 회개하라고 91년도 3월 10일 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그렇게 많이 축구하시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영원한 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 노력으로 순교의 정신을 발휘하여 애타는 이 어머니의 뜻을 온 세상 자녀들에게 어서 서둘러 전해야 한다. 94년 10월 23일 어머님의 뜻은 바로 마리아 돈방 타고 정말 저희들의 본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자꾸나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모님의 손을 잡고 가자는 것이죠. 또한 교황님과 국계 1차의 영종이 충성을 해달라고 2007년 9월 1일날 말씀하셨고 또 순교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해야 한다. 2011년 3월 10일날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기는 저희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뜻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위험하고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개를 더 촉구하고 우리들의 생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회개 없이 생활 개선 없이 정말 태평세월을 노래할 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왔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애태하시고 요일야 엄마께서도 그렇게 지금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주 중대한 이 시기에 95년 1월 18일 날 교훈을 주셨습니다. 대재난을 주셨습니다. 고베 대지진 다 아실 겁니다. 95년 1월 17일 날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온다 하여도 신가전의 끝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일본 신문 보도에 됐던 내용입니다. 정확히 1년 전 94년도 1월 17일 날 LA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언론 보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천재지변이 온다 하여도 신가전의 자기들 고속철도 KTX 같은 것이죠. 끝도 없을 거라고. 그 교만을 꺾고 KTX에 해당되는 그 신가전이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한 교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시잖아요. 교만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세상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나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에 죄 없이 희생되어버린 자녀들이라고. 이미 주님의 말씀 또 성모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 차례 나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본 또 아키다를 통해서도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인 자녀가 너무 극소수라 바로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먼 민족의 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먼 민족의 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먼 나라, 먼 민족의 일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시오.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복음 말씀에서 2000년 전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저희들이 회개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대안이 와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고 저희들을 이러한 재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30년 이상을 갖다가 메시지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양육시키고 가서 알곡으로 이미 뽑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뽑혀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녀들은 바로 네 가지 큰 부류로 말씀하셨어요. 보시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6일날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 박해를 받고 있죠. 주님 성모님을 위해서 지금 다른 여러가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녀들 또한 온전히 회개하여 성모님의 말을 따른다면 2001년 11월 6일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알고로 뽑혀지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자녀들 2001년도 11월 8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한다 그러면은 2011년 3월 10일 바로 알곡으로 뽑혀져 천국으로 누리게 될 그러한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대로
이행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녀들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그렇고 천국에 바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들, 2007년 2월 3일. 지금 나주가 정말 나주를 따르는 자녀들 박해를 다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는 자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그룹 속에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것이죠. 또한 성주관이 바로 아주 중요한 주관이죠. 성주관에 더욱 일처여 주님과 성모님의 말을 순응하여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죠. 이 말씀도 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정화된 이들이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2014년 4월 18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만큼 가장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곳에 와서 또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한 그것을 저희들이 은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습니다. 또 여러가지 축복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생명의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빈도가 달라지고 말씀도 달라지세요. 95년도에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성모님 품으로 오너라. 또한 모든 자녀들이 회개를 하여라.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두 차례, 99년도에 한 차례 말씀하셨어요. 천국 낙원으로 오너라.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서 마음을 비고 회개하라.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회개를 계속 오래전부터 종용을 하고 계세요. 또 2000년도, 2001년도 이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오더라.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라는 지름길인 성모님을 통해서 오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최종적으로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표현은 2007년도 1월 1일날 이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면서 통회하면서 잘못을 정말 용서를 청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오라고,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셔요. 이제는 더 이상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회개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악습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고쳐지려면 시간,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 6월 11일 날은 벌이 내리기 직전이니까 어서 손으로 힘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1년 뒤 2003년 2월 16일 날은 진노의 잔이 내려지기 직전이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릅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로 설사 잘못하고 설사 저희들이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 성모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2006년도 3월 4일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주차하면서 매일 매순간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춤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2011년도 3월 10일 날은 진노의 잔이 흘러 넘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주춤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2011년도 3월 11일을 보이셨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주춤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빨리 정말 저희들이 주님 성모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1년도 4월 22일 날 이제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은혜의 잔을 지금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잔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해 이러한 세상을 권하는데 한 몫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은 비참의 세상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세상입니다. 교회는 오류로 분열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한 몫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2007년 10월 19일날 하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면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거 동심 안에 온전히 용해하여 바로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해라. 깨어 기도하는 것, 생활의 기도 안에서, 5대 영성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 역할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그 역할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나주에서 중원원에 가며 급박하게 부탁하는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해달라고 2007년도 12월 30일입니다. 말씀하시는 사람의 메시지도 자세히 보시면 한국 나주라고 표현하셨어요. 저희들은 당연히 나주를 알지만 이 부분은 순전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한국 나주에서 하시는 말씀. 바로 한국 나주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급박하게 받아들여서 성모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미 한 몫을 하고 계시는 자녀들이 계십니다. 바로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될 거라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 수도회 2008년 8월 2일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리아의 구원방주 수도회의 그 역할이 이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한다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역할은 세상 구원을 위한 역할이 위대한 역할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 말씀이세요. 또한 위대한 역할은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천국 자치상으로 초대하는 역할이 바로 위대한 역할이라고 2008년 8월 2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위대한 역할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2008년 8월 2일 말씀하셨어요. 막중한 임무. 바로 막중한 임무는 2000년 전에는 바로 복음 말씀 선포 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또한 위대한 역할에 이미 불림받은 분은 율리아 엄마라고 2001년 9월 28일 말씀하셨죠. 좀 전에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분들은 마리아 구원방주 수도의 수도자분들입니다. 2008년 8월 1일 마리아 구원방주 신부님들 계시죠. 또 수행님들 계시죠. 또 지원자 수련하시는 그 수행님들 계시죠. 이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안다면 저희들 기도지향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분들이 그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이 또 저희들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할 마리아 구원방주 수도회는 앞으로 마리아 구원방주 수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천상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언자이시기도 천상의 예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성모님도 다 아셔요. 예수님도 아시고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이 물러가게 된다. 사탄이 물러가는 건 언제 물러갑니까? 마리아의 구원 방주가 출발할 때지만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중의 사랑의 기적이 행해지는 것. 미중에는 이 세상이 지금 생긴 일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기적, 사랑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또 머자나 새 시대의 여명, 새하늘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될 것. 정화의 때가 단축이 된다고 하셨고 또한 반대자들의 행위가 머자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구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의 나라, 주의 기도에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간거는 그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마리아 구원방주 여기 계신 수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다는 엄청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신이 양육하는 마리아 구원방주 수도회를 통해서 수도회의 마지막 날에 바로 천국문이 열리는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수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천국문이 조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활짝 열린 다음에 바로 영광의 화관을 받아서 엄마와 율리아 엄마와 함께 성모님 곁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성모님 곁에는 누가 씁니까? 지금까지 누가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상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모님 곁에 서는 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 성도들이 바로 성모님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순교자들, 그런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바로 저희들을 마리아 권봉주 수혜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이 가신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 권봉주 수혜 그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저희들 많은 우리 순례자들이 보고 그것을 많이 또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성모님의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는데 역할을 하시는, 바로 위대한 역할을 하시는 율리아 엄마는 지금 율리아 엄마를 통해 불러모은 순교의 씨앗인 그들을 작은 영혼으로 삼아 순교의 씨앗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순교의 씨앗은 용어가 나옵니다. 순교의 씨앗은 바로 저희들 고통, 바로 저희들 하나하나의 그 고통, 아픔,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바로 순교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순교의 씨앗인 그들을 작은 영혼으로 삼아 멸망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이 아니라 그 알곡 중에서도 알곡으로 뽑히게끔 해서 마지막 날 천상남원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16년도 2월 17일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 엄마의 역할은 이제는 알곡 중에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들 양육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구하는 역할에서 율리아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면 두찬의 성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고 2011년 4월 22일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2014년 4월 18일 정말 율리아 엄마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 정말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말씀하시기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내 딸이 받고 있는 고통이 그렇게도 극심한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어서 빨리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다. 율리아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소임이면서 또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월달입니다. 8월 15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성모님께서 몸소 승천하신 그 대축일인 날인데, 그날은 저희 나주에서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지 선포하신 바로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지로 하느님께서 직접 성지다 말씀하신 것이 이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되고 허락되면 다시 8월 10일 날 오셔서 정말 성지를 선포해 주신 그러한 말씀 따라 하느님께 감사, 성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성심의 상처에서 떠돌아온 보혈 기념일이 됩니다. 2002년도 8월 15일 날 성혈조배실에 그렇게 예수님 심장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한 기념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혈조배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8월 15일 날은 성모님 승천에 대한 대축일의 기념이 되지만 나중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기념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와서 경배드리고 오실수는 오시고 또 정 못 오시는 분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는 자녀들에게 2011년도 4월 20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라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오는 그러한 도성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느님의 도성을 찾는 너희들은 귀여운 자녀들이니 외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해드리라. 그날에는 동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적과 꿀이 흘러넘치게 하여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시점, 시기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마무리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시면서 저희들을 또 다시 이렇게 이곳 나주 성지이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을 통해서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바로 이곳 나주이면서 또
바로 사랑의 메시지이면서 성모님이라고. 이 세 가지를 바로 저희 항상 묵상하고 깨어있으면서 생활의 기도 5대 명성 안에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함께 영광을 차지하는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영광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되